안녕하세요. 트럼본 선생님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브라토가 우리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다 비브라토를 하죠. 현악기도 비브라토 기법이 있고, 관악기도 비브라토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성악도 있고, 모든 음악을 표현하는 데는 이 비브라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비브라토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브라토는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자, 빠른 패세지가 있어요. 빠른 패세지에서는 비브라토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보통 느린 악장이나 느린 연주곡을 할때 비브라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모든 음들의 비브라토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지속적으로 어떤 음을 길게 연주할 때, 그럴 때 비브라토 기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브라토도 하나의 연주 기법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비브라토 해야지 하고서 이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비브라토 법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호흡을 하는 비브라토. 자, 호흡을 하는 비브라토는 금관악기는 좀 피해야 할 기법이에요. 보통 이제 목관악기, 특히 플룻. 플룻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해야 돼요. 방법이 호흡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호흡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룻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불어야지 소리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만 컨트롤해서 비브라토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금관악기는 사실 호흡으로 하면은 안 좋은 점이 많아요. 플룻도 사실은 비슷한데, 자, 호흡으로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하면은 제일 위험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피치. 흔히 말하는 음정이 변해요. 만약에 어떤 음을 빰 냈어요. 이 빰을 호흡으로 하면은 이 피치, 이빰 음정이 빰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는 절대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트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기를 이용하는 일종의 턱을 이용하는 건데요. 턱을 이용해서 하는 비브라토와 그다음에 슬라이드 비브라토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하는 비브라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쉬운 일단 슬라이드 비브라토. 슬라이드 비브라토부터 알려줄게요. 되게 쉬워요.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슬라이드 비브라토예요.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되게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파장. 만약에 비브라토에 빠르기가 빨리 하고 싶다. 따 하면은 슬라이드를 더 빨리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리게 하고 싶다. 좀더 느리게 연습하면 되고, 느리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비브라토. 그래서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크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분위기에 맞춰서, 느낌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이제 턱을 이용해서 하는 비브라토예요. 금관악기는 턱을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제가 배운 걸로는 음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라죠. 이 파장을 느리게 할 것이냐, 빠르게 할 것이냐를 자기만의 이렇게 정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F음, 그 다음에 D, 레나 이제 E플랫, D음이나 E플랫 정도, F 정도, 그 다음 그 위,
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저음 쪽, 저음 파 밑으로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음들은 되게 느리게 해요. 저음에서 저음 비브라톤 느리게. 그리고 이 파부터 이상 요 정도까지 미 플랫이나 미 파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게. 그다음 그 위에 고음들 파 솔라시도 뭐 이렇게 요 정도 음들은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롱톤 연습하듯이 예를 들면 자 저음부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턱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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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저음 정도 파까지는 요 정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 미들 레인지 아까보다 조금 많이 움직이죠. 아까 와와와와 요거였으면 지금은 와와와와와와와 요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파 이상부터는 보이죠? 와와와와와와 더 빨라졌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자신도 한번 느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파 그 다음에 파파파 두 음을 기준으로 사니까 밑에 파 미레 도시 여기는 느리게 고기부터는 느리게 그 파 솔라시 도레미 파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그 다음 그 위부터는 많이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비브라토도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서 롱톤 연습하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브라토도 할 수 있어요. 안 하고서는 못해요. 연습을 안 하고서는 막상 써보려면 못해요. 그리고 고음에서는 사실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 턱이 고음으로 갈수록 저음에서는 이게 턱 움직이는 게 커 만약에 움직임의 폭이 넓다면 고음으로 갈수록 되게 조금이에요. 잘게 잘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이에요. 그래서 뭐 고음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게 고음 소리가 뭐 이렇게 풀린다 이러진 않아요. 사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고음에서도 비브라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고음 내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게 확실히 주법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너 근육만 확실히 있으면은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물론 그 위에 진짜 높은 뭐 도레미 여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길게 내는 것들은 비브라토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사실은 크게 음악적인 표현에 크게 뭐 문제되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파 솔라 시 플랫 요 정도 시 뭐 요 정도까지는 비플랫까지는 비브라토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이 비브라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을 말하자면은 절대 이 호흡으로 하는 비브라토는 삼가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손목 스냅만 이용해서
손목 스냅만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턱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저음에서는 느리게, 중음에서는 어느 정도 빠르게, 고음에서는 빠르게, 어떤 기준점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고서는 안 돼요. 보통 슬라이드 비브라토는 클래식 음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재즈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항상 주의하세요. 호흡을 하는 비브라토 아닙니다. 호흡을 하는 비브라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음정 변하는 거 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 트럼본 선생님 이건용이었고요.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한 2주 만에 한 130명 넘게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1000명이 되면은 10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보세요.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